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이번 3분 피부 시간에는 저분 자랑 히알루론산 화장품이 효과 있나요? 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에 히알루론산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많이 보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한 저분 자랑과 고분 자랑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히알루론산이란 우리 몸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인데 피부의 진피층에 주로 위치하여서 수분을 흡수하고 콜라겐과 엘라스틴과 함께 피부 구조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도 가늘어지고 끊어지고 이러한 히알루론산의 함유량도 감소하기 때문에 피부는 탄탄하지 못하고 탄력 없어지는 것입니다. 화장품에 히알루론산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히알루론산이 일부 함유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 대부분 히알루론산이라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히알루론산은 화장품 뒷면에 전성분표를 보면 소듐 히알루로네이트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이 히알루론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들이 히알루론산을 첨가하는 이유는 자기 분자량의 1000배 정도 되는 물을 끌어당기기 아주 좋은 함습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바르는 히알루론산은 초창기에는 분자량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은 좋지만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을 뚫고 표피까지 투과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마치 화장품 광고를 보면 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있는 진피층까지 막 투과를 해가지고 콜라겐을 막 증가시켜서 피부 탄력도를 증가시킬 것 같지만 실상은 진피층까지 흡수가 하나도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자량이 큰 히알루론산은 전혀 피부에 도움이 되지 못하나요?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러한 큰 분자량의 히알루론산도 피부에 도움을 당연히 줍니다. 자, 투과되지 못하고 피부 각질층에 머물러 있어도 압도적인 물 흡수율을 보이므로 피부 표면에 수분 막을 형성해서 피부에 광택을 나게 하고 보습으로 인한 잔주름 개선에도 기여하고 피부 장벽의 보호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럼 저분자량 히알루론산 화장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기에 히알루론산은 분자량이 컸기 때문에 이를 커팅하는 효소를 사용해서 잘게 잘라진 히알루론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저분자량 히알루론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즘은 기술력이 발달해서 크기를 상당히 잘게 쪼개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자, 화장품이 피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분자량이 500 달톤 이하의 값이어야 한다는 논문이 있었듯이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을 투과해서 표피, 진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자량이 엄청나게 작아야 하는데 현재까지의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분자량이 커도 아주 일부는 피부 안쪽까지 흡수가 가능한 이유는 모공과 같이 진피층까지 하이패스로 뚫려있는 부분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흡수가 가능하긴 했었습니다만 입자가 너무 큰 경우에는 거의 진피층까지 투과가 불가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요즘에는 저분자량 히알루론산이라고 하여 입자가 아주 작게 쪼개진 히알루론산이 어느 정도는 피부 깊은 층까지 투과가 되는 것들이 실험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앞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것뿐 아니라 피부의 재생과 회복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각광받는 피부 장벽 회복에 기여를 많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연세대사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